예, 시사전망대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구상일 변호사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뭐 총선 얘기 잠깐 좀 해봐야죠. 예. 선거 전문가 두 분 모셨으니까. 아, 그렇죠. 전문가시죠. 예. 예. 변호사님은. 센터장님도 전문가잖아요. 아, 저는 막부에서. 관람자고. 저는 선수입니다. 선수. 예. 아니, 근데 이번 총선에서요. 가장 관심 가는 지역이 지금 제주시 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제주시 갑이 현직의 지금 송재호 국회의원이죠. 거기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문대림, 문윤택 예비후보.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3인의 경선 구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어쨌거나 예비후보들 입장에서는 그 후발주자의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 토론회 같은 걸 갖다 굉장히 좀 원하는 상황인 거죠. 상대적으로 물론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좀 예. 그렇고 문윤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를 열면 열수록 손해볼 건 없으신 거죠. 그렇죠. 그럼요. 예. 예. 만약에 이 토론회가 성사가 된다면 예. 가장 이익을 볼 사람은 문윤택 후보인데 예. 저는 뭐 아까 이런 검증 토론회 검증의 방점이 딱 찍히는 순간 예. 아마 이제 예. 송재호 지금 현 의원이나 예. 문대림 전 JDC 이사장 이 두 분께서 예. 좀 더 이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토론을 하게 되면 예, 예. 그럼 가장 적극적으로 원하는 분은 문대림 예비후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아마 이제 송재호 지금 현 의원과 관련된 예, 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것이 예. 이 후보의 검증과 관련해서 이미 더불어민주당 당 내에 공식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공식 기구가 있는데 예. 그런 공식 기구의 결론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검증 토론회이냐. 예. 검증 토론회의 사실 성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송재호 현 의원이 예. 그 부분을 거부한다고 할 때 예.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문대림 그 예비 후보가 선방을 먹인 건 맞죠. 도민의 알 권리를 먼저 그렇죠. 제시를 예. 하면서 일단 송재호 의원은 아니 이게 선수가 선수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예. 뭐 당연한 얘기겠죠. 현역 입장에서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왜 해서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손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제 논점을 그냥 예.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토론회가 아니고 예. 실제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 비전이나 예. 가치나 공약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얘기지만 예. 예. 그렇게 딱 룰을 정해서 하면 저는 예. 뭐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토론회는 괜찮은 게 아닌가. 예. 아니, 부산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건데 항상 우리는 그 아름다운 얘기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하지만은 예. 근데 실제 경선이라든가 아니면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제 대부분의 토론회가 예.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는 것 때문에 중간에 누가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예. 우선은 뭐 정책 토론합시다 해놓고도 예. 검증 토론을 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전술 예. 중에 하나여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불리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선거에서는. 특히나 그 네거티브 전술을 쓰는 예. 경우는 네. 본인이 잃을 게 없을 때 쓰는 거라서 아무리 그걸 제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쓰는 전술이어서 예.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거티브 얘기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 예. 문대림 예비후보가 송재호 국회의원의 국회 출석 예, 예, 자료를 예. 꺼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 결석이 31회 그리고 그 불출석 사유들이 뭔가 의심된다라면서 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을 자료를 공개했던데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같은 당내에서 이 현역 의원에 대한 공격이 먼저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통계를 근거로 문제 제기하셨을 예. 건데 예. 의도는 사실 뻔히 보이는 거죠. 불성실했다. 예, 했다는 측면을 이제 강조하고 더 예. 들어가면 뭐 그 내용까지 파악해 보시려고 예. 던져본 카드 같긴 합니다. 예. 국회의원의 근무는 당연히 국회 철석인데 그 부분이 좀 불성실했지 않느냐. 나는 다르다. 아마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관람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예. 예. 물론 이제 유권자는 나 최종 선택을 하는 사람이니까 단순히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 끝나진 않겠지만 예. 지켜보는 사람들한테는 재미를 주는 건 분명합니다.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노출 빈도와 관련해서 그 점에서 문윤택 후보가 예비 후보가 예. 가점 포인트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준비를 예. 잘 하면 예. 이 토론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예, 예. 열리든 안 열리든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예, 예. 근데 문윤택 후보님은 이제 검증 토론회는 좋은데 예. 정책 중심이 아닌 검증 토론회는 안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흠집 내기는 안 하겠다. 예, 약간 좀
약간 차별화를 선언한 거겠죠. 예, 그 선거 전문가가 달라붙어서 예. 네, 문윤택 예비 후보님께 예. 이 시점에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알릴지 이렇게 예. 해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좀 해주시면 예. 이 얘기 굉장히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거 전문가는 안 계시고 순수한 분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 순수한 분만. 네, 문윤택 후보님 주변에는 좀 아는 편인데. 예. 아 그래요? 네. 예. 선거 순수하게 치르면 힘들잖아요. 지죠. 무난하게 지죠. 순수한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현실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럼요. 예. 선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얼마나 이제 알려졌느냐를 먼저 이게 그걸 전제로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되는 것이어서 예. 먼저 알리기 위해서는 진짜 그 우리 뭐라 그러죠 퍼포먼스라고 하는 예.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우 선거에서 순수하다는 얘기 제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신박한 표현이라서 좀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이 김영진 당협위원장, 예, 예, 그다음에 장동훈 예비 후보 전 도의원, 그렇죠, 예. 예, 예. 여기는 지금 생각만큼 경쟁 구도가 많이 이렇게 막 보이지는 않아서 화제가 많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경쟁 구도는 이미 이제 형성이 돼 있고, 예, 또 내부적으로는 치열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치열하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장동훈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점 요인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복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당해도 예. 예, 복당해도 그거는 감점 요인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감점 요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감점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필살기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그게 무엇이 있겠느냐가 예. 이제 오히려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김영진 예비 후보인 경우에는 당협위원장을 계속 맡고 있으면서. 예. 상당한 당에 대한 기여를 한 부분들은 네. 그 부분은 알게 모르게 가점 요인이 될 거예요. 알게 모르게 가점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내의 인지도부터 시작해서 예, 예. 여러 가지가 당연히 그 안에 작용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장동훈 예비 후보가 지금 현재 당내 경선이라는 측면만 놓고 볼 때 예. 김영진 예비 후보를 누를 수 있겠느냐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누구를 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 객관적인 분이시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김영진 예비 후보가 뭐 상당히 앞서 있다고 좀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이 경선 구도가 아직 예. 가열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두 사람의 활동이 그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이미 이제 그 예비 후보 경선 구도 자체에서 예. 한쪽이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언론의 보도 횟수량을 보면 갑은 예.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이 민주당에 조금 보도량이 많고 국민의힘은 잘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치열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 내부에서는 근데 이게 도민들의 전체 의견을 묻는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 당 차원에서는 두 사람의 경쟁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게 외부에도 많이 알려지고 그렇죠. 관심도를 높이면서 가야 당 전체 선거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일 텐데 그럼 그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역할이 예. 무엇이냐가 이제 진짜 필요한 시점이 온 거죠. 도당의 역할. 예, 예, 도당에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많은 이제 정책 이슈들을 예. 발굴하고 이슈 선점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당의 역할이 경선 구도를 포함해서 전체 선거 예. 구도의 관심도를 높이는 첫 번째 단추거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조만간 전열을 가다듬고 예.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토론회가 필요한 건 민주당이 아니고 예. 국민의힘 후보님들이 좀 더 뜨기 위해서라도 예. 의도적으로 정책 중심으로 두 분이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예, 이슈 선점을 하지 못하면 그냥 무난하게 지게 돼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무난한 선거를 치러서 무난하게 지는 거죠. 아까 그 거기에 대입하면은 장동훈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선점할 만한 뭔가 큰 게 하나 좀 필요하긴 하구나라는 말씀도 될 것 예. 같습니다만은 갑지역 아무래도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봤고요. 강호진 센터장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